지장기도도량 철원 시몬사는 어제 이민영 가을 합동천도 입재법회를 봉행하고 49일 동안의 기도정진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동참한 사부대중은 독경과 염불, 기도정진을 이어가며 선망조상의 극락광생을 발원하며 저마다의 소원 성취와 기도공덕 회향을 서원했습니다. 심원사 주지 정현 스님은 기도란 자기 안에 갖춰진 원만불성을 현실 생활에 구현함으로써 나와 함께 모든 생명의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수행방편이라며 불보살님의 가피를 확고하게 믿으면 모든 서원이 성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걸 실천하고, 내가 그것을 얻는 데 목적이 있지, 그 밖의 것은 어느 것도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감을 좀 세우셔야 돼. 이때 자존감은 물질적 토대나 명예나 명예 태도나 이런 것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심원사 가을 합동천도법회는 오는 10월 23일 회향합니다.